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 감자, 인간, 지속가능. 인간은 감자 씨앗을 심어 주렁주렁 달린 감자에 기뻐한다. 우주는 인간 남녀 결혼시켜 자손 번창에 기뻐한다. 우주는 늘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함이 지속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감자와 없이는 살 수 없죠. 물론 벼 없이도 살 수 없지만 말입니다. 쌀 없이도. 유럽은 감자로, 감자가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감자를 심어서 감자 하나를 심으면 그 감자 줄기가 생겨서 감자가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인간은 그 감자가 주렁주렁 열린 것에 큰 기쁨을 누리고 감자를 먹고 삽니다. 우주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또 있어요. 신도 보이지 않아요. 우주와 신은 인간이 잘 되길 바라고 인간이 지속 가능하길 바랍니다. 우주도 인간을 땅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심은 것은 인간이 동물이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시켰다고 하겠습니다. 우주는 인간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속 가능하게 인간이란 종족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식을 많이 낳았을 때 우주와 신은 기뻐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인간은 감자 씨앗을 심어 주렁주렁 감자가 열린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인간은 감자 씨앗을 심어 감자가 열리지 않고 한두 개만 열린 게 좋습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주는, 신은 인간을 결혼시켜서 자손이 많이 난 그 인간 씨앗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을 결혼시켰더니 0.75 한 명도 낳지 않은 인간을 좋아하겠습니까? 우주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우주라는 공간은 늘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야 됩니다. 우주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동양 철학에서 잘 이야기하죠. 하늘, 인간, 땅입니다. 우주란 속에 인간은 우주, 인간, 땅이라는 매우 단순, 명쾌하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주의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늘 걱정합니다. 혹시 우주 안에 인간이 살았을까 말입니다. 인간이 감자를 심어서 감자를 추수할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두둑 한두둑 호미로 캐면 감자 수둑수둑 나옵니다. 감자 추수하는 기쁨입니다. 신은 인간을 수확할 때 자식들이 너무너무 많으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한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에 나온 그 새로운 어떤 씨앗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벼를 밭에다 논에다 심으면 하나의 벼알이 수천 배 정도 소출을 냅니다. 인간은 지금 결혼해서 두 사람 결혼해서 한 사람 낳지 않은 이상한 상황입니다.
우주는 걱정합니다. 혹시 인간이 사라질까 봐서요. 그렇지 않겠어요? 둘이 결혼해서 하나도 못 나면 거기는 감자를 씨앗을 뿌려서 감자가 하나에 둘 열리면 흉작입니다. 우주와 신, 보이지 않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신 속에서 인간이 둘이 결혼해서 0.75를 낳으면 흉작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가 위협을 받습니다. 말했듯이 우주는 하늘, 인간, 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보입니다. 감자도 보입니다. 인간은 감자를 경작해서 먹습니다. 먹고 삽니다. 그러나 우주와 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와 신은 인간을 경작해서 인간이 소출이 많았을 때 우주와 신은 늘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에게서 묘한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0.75를 낳고 그래서 그 난 0.75 1도 안 되지만 난 그 어린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상 증상이 보입니다. 청년기에 외롭다 합니다. 청년기에는 부모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런데 외롭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주가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우주, 보이지 않는 우주라든가 보이지 않는 신을 신에게 기쁨 전혀 주지 않는 흉작의 신의 어떤 신이 인간을 키운데 신이 인간을 키운데 인간 스스로 신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인간이 신은 고통스럽고 그리고 인간도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자식이 청년기에 외로워서 돌인형을 집에다 놓고 돌인형 때문에 좋아한답니다.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인재는 뭐예요? 우리가 자연재앙과 인간재앙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재앙입니다. Human disaster, 이거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61살인데 저도 외롭습니다. 이거는 자연재앙입니다. 늙으면 자연스럽게 또 사람이 또 외롭으니까요. 우주는 인간이 외롭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는 철학적, 즉 무, 우주, 인간, 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것이 둘이 결혼하면 보통 다섯에서 일곱을 낳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둘이서 씨앗이 뿌려져서 감자가 뿌려져서 어마어마한 소출의 감자가 났듯이 인간도 씨앗이 뿌려져 인간이나 씨앗이 뿌려지면 인간이 소출도 일곱 여덟 명 나는 거잖아요. 그게 자연의 질서고 우주가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 번창이라는 게 있죠.
가장 인간의 기쁨인 자손번창입니다.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감자를 심어서 감자가 주렁주렁 날 때 기뻐하고 그래서 감자를 먹고 살면서 삽니다. 신은 인간을 심어서 자손이 번창했을 때 신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신은 그런 인간과 함께 사는 겁니다. 신이 인간을 먹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감자를 먹습니다. 인간은 감자 소출에 떨어지면 인간은 매우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이 인간 소출에 뚫어 인간의 어떤 태어남이 줄어들면 매우 위험합니다. 감자는 인간이 심으면 돼서 북돋아 주고 거름 주고 합니다. 신도 인간에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인간은 인간 스스로 신의 의지, 자연의 그 이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또 우주 질서를 거스러서 아이를 낳지 않거나 0.75명을 낳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청년이 외롭습니다. 이건 인재입니다. 인간 61살의 외로움은 자연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